12페이지에 이렇게 읽어요. 내들을 표절하여 돈벌이 하는 놈들이 있다 라는 소제목을 써요. 놈들이 있다, 연놈들, 막 이런 표현을 그냥,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어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세이노의 가르침 잘 읽어보셨나요?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고, 이게 왜 베스트셀러 올랐고, 책도 엄청 많이 팔렸고,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안 읽어본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세이노가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이래요. 사람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노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2023년, 22년 뭐 그때 기준으로 순자산이 굉장히 좀 많으신 분으로 알려져 있고, 책 내용 보면 뭐 여의도고 3학년에서 뭐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고교를 뭐 4년 만에 졸업하고, 어디 가서 영어를 배우고, 그걸로 뭐 학생도 가르쳐보고 이러신 분인데, 책 내용을 쫙 읽어보면 이분은 성격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분이에요. 집안이 엄청 부유하진 못했었고 중간중간 실패들도 있었어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번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사기꾼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이 쓴 글들을 보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내공이 깊은 부분들도 있고, 10가지 일을 했다라고 하면 10가지 일 거의 대부분에서도 인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일을 좀 제대로 해보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분은 책을 쓰면서 서문에서도 밝혀요. 나는 강의팔이 책팔이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난 전자책을 무료로 풀었고 책값을 6,600원으로 책정했다. 그리고 책 초반부터 그렇게 강의팔이하고 책팔이하고 자기 성공하는 법 알려줄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사기꾼이야 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쓰고 있어요. 돈을 바라지 않고 젊은이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전달해왔던 것 같고,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상당수는 그냥 사업을 해봤던 분이며 다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고 공감 못하는 부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어쨌든 뭐이 책의 내용 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 일을 정말 죽을 만큼 해봤냐? 안 해봤으면 죽을 만큼 해봐라. 근데 그렇게도 안 되면 죽어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되게 강하게 얘기해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왜냐하면 실제로 자수성가하신 분들 중에 성격이 되게 강한 분들이 많잖아요. 성격이 엄청 센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이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는 조언을 구하러 온 사람들한테 너 그렇게 해봤어? 뭐 이런 식으로 세게 얘기한다든가, 너가 실패한 이유는 그럼 너가 모자라서요. 이런 식으로 던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극을 주려고 하는 의도로 던지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 우월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걸 보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어쨌든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12페이지에 이렇게 읽어요. 내 글을 표절하여 돈벌이 하는 놈들이 있다 라는 소제목을 써요. 놈들이 있다, 연놈들, 막 이런 표현을 그냥 책에서 막 써요.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는 말 중에 보편적인 이야기보다는 개별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자기 개별적인 이야기를 방어하는 논리로서 내가 이런 논문을 읽었고 공부를 했고 이런 책도 읽어봤는데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분이 그렇게 쓴 글들을 보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지금은 나이가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공부를 게을리 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쨌든 자기가 이제 동아일보 칼럼에다가 글을 기고했을 때 인생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자기한테 편지를 보냈던 독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독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자신이 이 독자를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그런 사례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잖아요. 야, 그거 뭔 헛소리냐? 그거 입증해봐라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많은 사기꾼들의 패턴이고,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삐지는 말아라 한심한 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례도 이렇게 소개를 좀 해줬었고, 그리고 제가 공감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후배들이나 이제 친구들하고 항상 얘기할 때 정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력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특정과나 특정 뭐 직업을 서열을 매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공상학번이었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한의대가 뭐 의대랑 점수가 똑같았어요. 경희대 한의대가 서울대 의대랑 점수가 비슷했고 이랬는데, 경희대 한의대를 간 사람과 서울대 의대를 간 사람과 나와서 개원을 했을 때는 장사를 할수 있는 뭐 마케팅 하는 그런 능력들이 더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전세가 좀 많이 역전됐잖아요. 똑같이 노력을 하고 똑같은 결과를 냈어도 그 당시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도 그런 비유를 하는데, 28페이지에 나와 자전거에 비유해서 열심히 페달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난 최선을 다했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보상이 이거밖에 안 돌아오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보상을 가져가냐, 너무나 불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 바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보상이 졌다라고 불평하는 건 바보고, 내가 지금 정말 열심히 페달질을 하고 있는데 보상이 졌다라고 하면 핸들을 잡고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이 정말 맞는 방향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라.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력하는 그 방향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돈이 목적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목적 적합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천재 같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라고 해도 뭐 법대 가가지고 사법고시만 공부하면 아주 잘 돼도 변호사인 거잖아요. 크게 뭐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노력의 방향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말 굉장히 와닿았었고요. 유튜브 방송할 때 굉장히 이런 말좀 많이 했었는데, 세이노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이게 문구를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물만 부으면 라면이 되는 컵라면 같은 인스턴트 재테크 지식만 찾는다. 28페이지에 이야기를 해요. 너무 정확한 표현인 게, 저는 항상 그런 생각
생각을 했었어요. 왜 사람들이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뻔히 이게 자기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사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는 법을 알려준다 그러고 자기가 그렇게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월 얼마씩 벌고 있다라고 과장을 해서 강의를 팔아가지고 자기는 실제로 그 돈을 벌고 결국 그 사람만 부자가 되고 그 사람만 돈을 버는 이런 강의팔이들이 왜 자꾸 속을까? 근데 여기에 딱 답이 있더라고요. 인스턴트 같은 재테크 지식만 찾는다라는 이야기예요. 표현이 되게 좋아가지고 따왔고요. 그리고 이제 세이노의 가르침을 읽다 보면 동의 안 되는 말들도 좀 많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편협한 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많은 분야에서 정말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했던 분야 말고도. 근데 어떤 부분들은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부분들도 좀 많았거든요.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부자들은 남들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만 보고 산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맥락은 불을 읽지 못한 사람들은 맨날 SNS나 보면서 남하고 비교하고 난 왜 이럴까 이러면서 또 SNS를 소비하고 결국은 그 SNS 컨텐츠 올리는 사람만 돈을 벌고 행태들을 좀 비판하려고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부자들도 남하고 비교 많이 하고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현타오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부자의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천억대 부자도 그런 경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고 자기 자신만 보고 남하고 비교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37페이지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거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보여주려고 과시하는 연놈들은 절대 믿지 마라. 부동산 고수로 알려진 연놈이 임장 비용으로 수십 수백만 원을 내라 하는 거 그거 연놈이 당신 돈으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다라고 37페이지에 써져 있어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눈먼 돈이 많고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냥 이렇게 바보들이 많구나라고 느꼈던 게 부동산 임장을 가는데 돈을 내네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랑 영정이랑 예전에 임장 많이 다녔잖아요. 서울의 다양한 동네들을 가보면서 그때 저한테는 공부가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임장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을 좀 아는 사람하고 다니면 더 좋고 혼자 다녀도 되거든요. 사실 서칭만 좀 해보고 혼자 다녀도 상관없어요. 요즘에는 실거래가라든가 호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아, 이 아파트가 이러니까 요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구나 이러면서 다니면 되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유명한 부동산 컨설팅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방송을 TV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만나봤거든요. 근데 임장 비용을 내래요. 자기가 건물을 소개해 주는데 대지가 몇 평이고 뭐 이런 거를 돈을 내야 된대요. 자기가 따라가 주겠대요. 근데 임장 비용이 얼만 줄 아세요? 건물 뭐 4개를 돌면 150을 받고 이래요. 150만 원을 받고 이 사람하고 3, 4시간 도는데 물론 그 사람이 도는 데 있어서 인건비를 지불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부동산에 대한 뭐 엄청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업계는 오래 있었는데 업계에 오래 있으면 현상은 잘 알잖아요. 여기가 얼마에 거래됐고 예전에 누구 건물이었고 연예인 누가 가지고 있었고 현상에 대해서 이빨을 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현상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끄집어내고 나름대로 어떤 합리적인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전문가들이 할 일인데 그거를 가지고 임장료를 받더라고. 건물을 산다는 사람 중에 임장료를 내고 그런 허접한 사람한테 돈을 주고 할 수가 있지? 라고 제가 딱 생각을 했는데 그런 연놈들 절대 믿지 마라라고 세이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동의하지 못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세이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인생사를 보면 진짜 열심히 사는 분이고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 성향은 어떠냐면요 에너지가 넘쳐요. 이런 분들은 일단 타고나게 건강해요. 세이노 아저씨도 저희 아버지 뻘인데 저희 아버지 뻘에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논문 읽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뭐 돈 한 푼 안 되는데 이런 책도 막 내고 이런 거 보면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넘치는 사람이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기본적으로 타고난 체력이 일단 너무 좋아요. 젊었을 때 자기를 막 갈아 넣어가지고 미친 듯이 일하고 맨날 밤새고 접대 달면 술 먹고 해서 끝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건강 신경 쓰지 말고 젊었을 때 극단으로 몰아붙여서 일을 해라. 61페이지부터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네가 뭐 건강을 신경 쓰고 삶의 밸런스를 신경 쓰게 되면 그거는 돈 벌 자격이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체력의 캐파도 다르고 그건 타고나는 거거든요. 타고나는 거를 얼마나 잘 다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데 이분은 자기가 자기 기준에 좀 미달하는 거는 너희들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너무 독선적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하나 동의가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학력과 학벌에 대한 이제 시선인데 이분도 좋은 대학을 못 나오신 것 같아요. 좋은 대학을 못 나와도 굉장히 전 똑똑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50년대생이면 당시 살았던 그 시대에는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할 그런 형편이 안 됐거나 서울에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장학금 받으려고 지방 거점대를 갔다든 이런 분들도 꽤 있어요. 옛날에 대학을 못 나오신 분들과 오늘날 시대에 대학을 못 나온 거는 좀 달라요. 당시에는 또 이제 맨몸으로 부딪혀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 지식기반 사회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자기가 딴 데 재능이 있지 않느냐. 이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학력과 학벌이 화려한 사람들이 들어가고자 애쓰는 회사들이 대부분 학력이 짧은 사람들이 만드는 회사다. 8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큰 회사들 그리고 이제 좋은 스타트업들 보면 학력이 짧고 대학도 안 나오신 분들이 만든 유니콘 기업도 많지만 학력이 좋고 이런 분들이 만든 회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비율로 봐야죠. 1년에 서울대생이 3,000명을 졸업한다라고 하면 대학을 안 나온 집단이나 지방에 있는 또는 전문대 나온 그 집단을 딱 비교해보면 그 집단에서 얼마만큼 성공할 확률이 있느냐를 보면 압도적인 차이가 나거든요. 학력과 학벌이라고 하는 게 저는 하방의 문제도 걸려있다고 생각해요. 뭐 아니면 도가 아니잖아요. 대학을 안 나왔어도 운대도 잘 맞고 불굴의 의지와 막 뛰어난 실력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크게 성공하신 분들도 있지만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비율로 보면 너무나 극소수거든요. 학력과 학벌
세월이 화려한, 화려한이라는 표현을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신 것 같은데, 저는 인생의 하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세이노라는 사람이 하려고 하는 그 말의 어떤 전체 취지는 알겠으나 현실하고 맞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75페이지에도 아시아 지역에서 학력과 학벌이 좋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엘리트 의식이다.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너희들 뭐 공무원이나 뭐 법관이나 이런 거지 않냐, 이렇게 좀 비판하는 뉘앙스가 좀 있는데, 사실 이런 엘리트 의식은 서양이 더 심해요. 거기에 인종차별까지 껴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집안이 굉장히 좋으면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데 그냥 보내주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입시가 공평하게 되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미국이 훨씬 심합니다. 유학 갔다 온 친구들,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건 아시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아시아는 학구열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서양보다. 그리고 서구도 최상류층들은 학구열이 엄청 높은데, 아시아는 중산층 그리고 서민들까지 학구열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 하나도 없이 이렇게까지 잘 사는 나라가 될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런 교육열과 인적 자원을 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꼭 부정적인 의미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종합적으로 사고를 해야지 학력 좋은 사람들 뭐 별거 없어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 이거죠. 여기 뭐 다양한 근거들이 나옵니다. 근데 뭐 달리리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제이노 선생님이 역시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실력이 안 돼서 대학을 못 가는 것을 너의 의지로 안 가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공부 못 해가지고 대학 못 가는 거를 마치 내가 안간 것처럼 포장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맞죠. 사실 뭐 자기가 못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이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내가 그거 안산 거야, 안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 솔직하게 내가 뭐 인정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되게 재밌는 것들 좀몇개 읽어드릴게요. 134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진로나 사업 영역에 대한 뜬금포적인 질문을 하지 마라. 이거 어리석은 질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가끔가다가 이제 질문을 받을 때 저도 좀 이제 당황스러운 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좀 답변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최근에 바빠서 잘 못했는데, 질문이 구체적이고 디테일할수록 좋은 대답이 나오는데, 갑자기 저는 뭘 해야 될까 이런, 제가 어떻게 압니까? 사실 그 사람의 성향이나 뭐 자원이나 환경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답해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테크는 뭘 해야 좋죠? 이런 것도 절대 해드릴 수가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리석은 질문이다라고 이분은 그냥 얘기를 하네요. 물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절박한 마음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왜 그렇게 뭐 질문을 못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질문은 좋은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토론하는 게 가장 좋은 질문인 것 같고,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해요. 장사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격이다. 저 진짜 100% 동감합니다. 물론 뭐 머리로 하는 사업도 있고 정말 똑똑하지 않으면 절대 할수 없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영역들을 제외하고는 성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자유성과한 사람들 보면 성격이 굉장히 센 경우가 많죠. 소위 말해서 지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 제가 전에 부업 컨텐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단위 시간당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이 다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배달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부업으로 하는 게 전제가 젊다라고 하면, 또는 본인이 당장 이 돈을 벌지 않으면 생계가 정말 어렵거나 너무 힘들거나 이런 어떤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일보다는 쌓이는 일을 해야 된다고 부업 컨텐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세이노도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52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보수가 마음에 차지 않는 경우에 중요한 결정 요소는 스스로 그 지식을 배가할 수 있는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수가 마음에 차지 않아도 이 일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 팩터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적으로 축적되는 지식이 있거나 그 지식을 내가 배가시켜서 뭔가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 100% 동감합니다. 제가 부업 컨텐츠 할 때도 내가 월 300을 더 부업으로 벌겠다, 500을 벌겠다, 1000만 원을 벌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정말로 계속해서 내가 눈덩이를 굴려가면서 내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를 생각하면서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53페이지에 공감하는 말이 나오는데, 거의 대다수의 전망장자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점프를 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야지, 이런 사람보다는 그냥 자기가 사업이나 뭐 장사나 또는 뭐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스타트업 엑시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처음부터 수백억을 벌까 생각 안 했대요. 그냥 하다 보니까 회사가 커졌고 자기가 잘하니까 그냥 이거 어떻게 됐고, 맨날 직원들 쪼고 조지고 달려오다 보니까 갑자기 상무펀드에서 자기 회사 사고 싶다 그랬고 하니까 몇백억이 생겼대요. 대부분이 그냥 달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되게 공감되는 말이었고요. 206페이지에도 되게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몰두하고 있는 취미를 취미 이상의 단계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고, 심지어 특별하게 좋아하는 취미조차 없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지 않은가, 이런 문구가 나와요. 즐기는 취미가 없는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성공하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정말 그냥 운이 좋아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세상이 너무 이렇게 다양화되고 사기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많아지고, 자기가 진짜로 몰두할 수 있는 좋아하는 취미 이런 것들, 또 전문가 수준으로 그런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어떤 걸 해도 좀 열정이 있고 호기심이 있고 이런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딥다이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일을 시켜도 거의 다 잘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다른 걸 해도 좀 잘할 수 있겠는데, 해보고 진짜 다른 걸 시켜보면 좀잘 따라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세이노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한것 같고, 그리고 또이 사람이 또 재밌는 얘기를 해요. 256페이지에서 재테크 상담가들 중에서 부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나 단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은 거의 100%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재테크 상담해주는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은 부자 되는 법을 강의하고 사업하는 법을 강의해서 그 강의료로 돈을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회사라든가 이런 거 다 찾아보면 책을 팔아서 수익을 냈다든가 강의료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거든요. 실제로 자기 사업의 본질이 없단 말이에요. 그 섹터에 잘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유튜브로 이제 어그로 마케팅 끌어서 사업에서 성공한 거 알려줄게. 그렇게 하는 거죠. 가짜가 진짜를 만들고 가짜가 진짜를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거죠. 디지털 시대에, 인터넷 시대에 너무나 조작이 쉽고 영상으로 비주얼적으로 남을 속이기 쉬운 시대에 이거 이미 예측을 했어요. 철학자들이 굉장히 똑똑한 건데 이미 몇십 년 전에 이런 시대가 오면 가짜가 진짜를 압도하고 사본이 원본을 압도한다 이런 말을 했던 프랑스 철학자들도 있고 이미 40년 전에 5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던 철학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쨌든 굉장히 공감하는 말이었고요. 그리고 256페이지에 굉장히 또 재밌는 글이 나오는데 돈을 운영하는 지식은 단순한 금리 지식이나 투자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것은 쏟아지는 정보를 이용하여 돈의 흐름을 볼 줄 아는 눈이며 인간 심리를 알고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이며 시장 경쟁의 치열함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색하는 힘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문장에 하나도 빼놓을 게 없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색하는 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걸 모색하시는 분들은 사기꾼이죠.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거는 똑똑한 거랑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물론 똑똑하면 돈을 벌 확률이 높죠. 어쨌든 분리가 되어 있는 거고 돈을 젊은 나이에 좀 많이 버신 분들 보면 단순한 금융 지식이나 뭐 투자 지식 좀 얻고 부동산 지식 좀 얻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대 이래서 돈 번 공부보다는 어쩌다가 돈이 많이 흐르는 곳에 몸을 담게 됐고 거기서 그냥 돈이 굴러 들어왔던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뭘 해도 열심히 하긴 했었어요. 열심히 해야 그런 기회도 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기회가 안 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한다고 다 성공할 수도 없는 거고 사람마다 인생에서 선택하는 것들이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꼭 맞는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맞는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열심히 안 했는데 어떻게 한 선택이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냥 돈을 버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주변에서 봤던 사례들 돈을 젊은 나이에 번 그런 친구들을 보면 딱 이랬던 것 같아요. 돈의 흐름을 볼 줄 아는 눈이고 그 눈을 가지고 열심히 서칭을 했고 운이랑 딱 맞아 떨어지면서 큰 돈을 번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운대가 잘 안 맞아 떨어지고 잘 안 돼서 못 버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평균 이상 다 해요. 정말 자기가 열심히 했으면 큰 부자는 못 되더라도 그래도 중상층 이상은 살아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는 머리가 있고 어느 정도 자기가 노력했으면 그 이상은 살아가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어떤 그 부를 쌓으려면 좀 운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17페이지에 젊을수록 돈을 아껴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젊은 부부들을 향해서 세이노가 독서를 내뱉습니다. 전체 취지는 동의해요. 근데 저는 조금 동의가 안 되는 게 요즘은 테이스트의 시대잖아요. 돈을 쓰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가소비하고 뭐 맨날 뭐 술집 다니고 그건 되게 한심한 사람이죠. 확실히 자기가 어떤 취향에 대해서 돈을 쓰면서 인사이트를 늘려가고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고 그걸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도 만들 수 있고 비즈니스를 안 만들더라도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젊을수록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돈을 아껴라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좀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의 20대 MZ세대들이 50년대생, 60년대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산업사회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동의를 못 하겠어요. 테이스트의 영역에서 그렇게 돈을 좀 쓰다가 그걸 비즈니스를 만든 분들도 제가 많이 봐서 동의가 좀 안 됐고요. 근데 이건 되게 동의가 돼서 319페이지에 나오는 말인데 전세 살면서 아예 돌잔치를 호텔에 사는 젊은 부부들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자기가 자가가 아니고 여유가 크게 없으면 이런 돌잔치나 결혼식 비용이나 이런 걸 최대한 아껴서 최대한 좋은 지역에 넓은 집으로 간 데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누나가 요즘에는 두곡레슬이 아주 비싸지만 그때는 되게 쌌거든요. 그 당시에 두곡레슬 20평대 들어가는데 6억인가 밖에 안 했었어요. 이분이 결혼식을 할 때 1억을 쓴 거예요. 아니 어떻게 6억짜리 집을 사면서 1억을 결혼 비용을 쓸 수 있지? 근데 이 누나가 남한테 보여주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결혼은 한 번뿐인데 인생은 한 번인데 뭐 이런 어떤 마인드가 있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젊은 부부들이 결혼식 때 돈을 많이 쓰는 건 사실 여성들의 니즈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돈이 많아서 결혼식에 1억을 쓰고 2억을 쓰고 3억을 쓰고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모두가 다 이걸 하고 싶어 해가지고 신라호텔 같은 경우도 1년 전에 예약을 하려고 해도 예약이 안 된대요.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한심하다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여유가 안 되면 차라리 그 돈을 모아가지고 종잣돈을 만들어 전셋집을 늘려서 가던가 좋은 동네를 가야지 왜 그 결혼식 비용에다가 그 돈을 쓰고 있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맨날 SNS에 자랑하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부자인 것 같고 행복해 보이고 이러니까 나도 써야지 이러면서 다 쓰는 것 같아요. 제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결혼식을 할 때 스튜디오 사진 안 찍었어요. 스튜디오 가가지고 결혼식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4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4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와인 몇 번 먹어도 없어질 수 있는 돈이기도 하고 차 타고 뭐 하고 하는데 저도 돈을 많이 쓰는 편이니까 근데 와이프가 쓰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깝다. 400만 원을 왜 사진 찍는데 쓰냐. 그리고 스튜디오 사진이라는 게 한 바퀴 공장처럼 찍어내는 거잖아요. 뭐 쟤네 집가도 여기서 찍었고 쟤네 집가도 여기서 찍었고 다 똑같아. 그런 웨딩 사진을 찍으려고 400만 원을 쓴다? 너무 바보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랑 와이프는 예전에 프라하 여행을 갔을 때 거기서 스냅 사진을 찍어주는 분을 하루를 고용을 해서 30만 원 주고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가지고 결혼식장에 뛰어났었어요. 근데 결혼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스튜디오 사진 보나요? 안 봐요. 안 봐. 그런 거 안 보.
겁니다. 차라리 여행가서 그냥 찍는 게 훨씬 더 기억에 남고 그렇지, 왜 바보같이 하루를 허비하면서 거기서 다 같이 모두가 하는 대량 생산 공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400만원씩 찍는지 모르겠고요. 돈을 떠나서 SNS가 만들어낸 병폐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이노는 막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실컷 다 쉬고 주일 다 즐기고 휴가 다 가고 여행 다 가고 종잣돈 못 모으고 부를 쌓지 못하면서 사회 구조만 비판하는 건 정말 한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되게 동감하고요. 자기가 남들보다 더 초과 수익을 내고 싶고 남들보다 좀 더 뭘 잘하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으면 주일째 다 즐기고 칼퇴한 다음에 자기는 주말에 다 놀고 그리고 여행 다 가고 챙기면서 어떻게 그걸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제 주변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든 뭘 하든 간에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면 이거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토요일 다 일해, 다 일해. 그리고 일요일날 일을 안 해도 뭐 책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네트워킹을 한다든가 사람마다 이렇게 보내지 그냥 자빠져가지고 막 영화 보고 막 잠자고 이러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세이노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오늘 세이노의 가르침을 1부는 여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다음 주에 세이노의 가르침 또 할 얘기가 있어요. 세이노의 가르침 2부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가 되는 부분들 위주로 좀 하고, 단순히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날 행태나 이런 것도 비판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세이노의 가르침을 읽으면서 좋았던 게 뭐냐면, 50몇 년생이실 텐데 이 나이에도 열정 있게 맨날 뭘 찾아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책도 읽고, 물론 어떤 부분은 굉장히 독선적이고 논리적인 인간관계가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나이 때까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 수 있고 자기가 뭔가 에너지를 써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 인생은 정말 축복받은 인생 아닌가,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부를 얼마를 쌓던 간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로 내가 규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느냐로 저는 인생이 규정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5천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그냥 맨날 앉아서 임대료 받아먹으면서 목상에서 맨날 와인만 먹죠. 그냥 와인 먹는 아저씨인 거고,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걸 하느냐로 내 인생이 규정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세이노 이 아저씨를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